말입니다. 뭐라고? 한 녀석이 잠잠하면 한 녀석이 터지고 근신하랬더니 결혼을 해? 아무튼 장한 결심했다. 응? 근데 재란의 아빠 무지 무서우신데 허락 받았어? 형이 누구냐? 뭐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은 하시겠지만 결국 허락하시지 않겠냐? 그래. 아무튼 축하한다. 너라도 아빠 기뻐하시는 결혼해줘서 고맙고. 그게 그렇게 고마우면 전 솔직히 포기해. 지금도 늦지 않았어. 어차피 애들 크면 지 엄마 찾아갈 텐데 만나게 해줘요.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죠. 누구세요? 잘 지냈어요? 이번 음반 대박 나길 바래요. 생각보다 좋다. 대체 어쩌자는 거예요? 전화기도 꺼놓고 잠수 타면. 미안해요. 다신 그러지 말아요. 정말 걱정했으니까. 알았어요. 대신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게요. 아빠가 한 걸음 물러서셨어요. 일단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대요. 정말요? 아버님한테 죄송하네요. 정말 내키지 않으셨을 텐데. 우리가 그만큼 더 잘하면 돼요. 아빠가 불안해하시지 않고 우리를 믿으실 수 있게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사랑하고. 그래요. 이젠 정말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. 내일도 잘 풀리고 아버님도 양보하신 걸 보면. 나 애들 보고 싶어요. 날씨 추운데 지우 감기 안 걸렸어요? 요즘 애들 감기는 열고 때문에 힘들다던데. 오늘 밤에 직접 가서 확인해요. 그렇지 않아도 누나 보고 싶다고 아주 노래를 부르니까. 어떠세요? 마음에 드세요? 괜찮네요. 스타일을 확 바꾸고 싶다고 하셔서 제 맘대로 한번 해봤어요. 마음에 들어요. 원래 여자들은 신경에 변화가 생기면 헤어스타일을 바꾼다는데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? 좋은 일? 이제부터 만들어야죠. 무슨 일이야? 오늘 애들 보고 싶은데 몇 시쯤 가면 돼? 무슨 소리야? 누가 애들 만나게 해준댔어? 애들 만날 생각 같은 거 하지 마. 그래서 지금 거절하겠다는 얘기야? 내가 그렇게 간곡 청했는데? 그래. 난 한 번도 허락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 없어. 그러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. 은호 아빠! 은호 아빠! 수정 씨, 전설 씨 작업실 위치 좀 알려줘. 서영주 씨죠? 애들 보고 싶대요? 뻔뻔하군요. 절대로 물러서면 안 돼요. 그 사람 자기 스스로 엄마 자격 포기한 사람이에요. 아무리 나아졌다 해도 그런 사람한테 애들 맡기면 상처받게 줄 거 없어요. 절대로 은우주 만나는 거 찬성 못해요. 걱정 말아요. 나도 그럴 생각 없으니까. 다만
다만 뭐요? 마음만 먹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라 그게 걱정돼요. 우리가 이렇게 확고한데 뭘 어쩌겠어요. 걱정 말고 어서 작업해요. 난 준비할 게 있어서 먼저 방송국에 가볼게요. 미안해요. 이것저것 신경 쓰게 해서. 러브 스토리 안 봤어요? 사랑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래요. 이따 봐요. 오랜만이에요, 선생님. 여긴 어쩐 일이에요? 그게 작업실에 왔어요. 302호, 맞죠? 아, 참. 그렇잖아도 당부할 게 있었는데. 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애가 병문안을 와줬어요. 그건 어디까지나 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어쩔 수 없이 온 거니까 혹시라도 그런 문제 때문에 다투거나 하지 말라고요. 원래 음악 작업하는 사람들은 예민해서 공연이 곁에서 바가지 긁고 그러면 일을 못하거든요. 이것 보세요. 내가 너무 쓰셔넘었나? 미안해요. 난 그냥 그이가 큰 프로젝트 맡았다길래 잘 되길 비는 마음에. 불쾌했다 미안해요. 들어. 저기요.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죠. 할 얘기란 게 뭐죠? 나 치사하고 모호한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솔직하게 대답해줘요. 뭔데요? 아프단 얘기 들었어요. 그리고 왜 아픈지도요. 이혼한 사이지만 애들 엄마가 그런 처지에 놓였다면 병원에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. 하지만 내 이해는 거기까지예요. 무슨 뜻이죠? 오늘 전설 씨 작업실에 왜 왔어요? 일 때문인가요? 물론 아니에요. 아까도 말했지만 나 입원했을 때 은혜 아빠가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.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도 할 겸 작업실 연고 축하도 해줄 겸 뭐 겸사겸사해서 찾아왔어요. 왜요? 그게 뭐 잘못됐어요? 잘못된 건 없지만 기분이 나쁘네요. 단순한 전처라면 그 정도 별일 아닌 걸로 넘길 수도 있지만 서영주 씨는 뭘 축하해주고 걱정해줄 만큼 돈독한 사이 아니잖아요? 전설 씨한테 여태까지 한 짓을 생각하면 이렇게 다시 찾아온 것 자체가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? 나 같은